네, 반갑습니다. 4월 12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나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제가 검색됩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요일은 강연회 있습니다. 4월 20일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오후 1시에 강연회가 있는데, 강연회를, 이번에는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초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니투데이 방송과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예, 전에, 한국투자증권의 요 강연회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통해서 홍보는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강연에 일정이 있다라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이번에도 증권사 자체적인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MTN에 문의하시면 안 되고요. 문의 전화는 032-508-9268번, 여기 이 지점으로 문의를 하셔야 되고, 4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동부증권 인천지점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메디캐슬 빌딩 2층에서 바로 옆이에요. 거기서 진행을 하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정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홍보는 따로 하지 않고 방송국에도 안 알리고 이 증권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강연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문의는 연로 하시거나 문의하지 않고 직접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1시에요. 자, 그러면 가입 문의는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는데, 그리고 이 간혹 가다가 이제 연락이 오셔서 뭐 카톡에 단체방이나 이런 거 있나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는 단체방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 또는 이제 문자반, 집중투자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에 뭐 이렇게 무료 회원분들이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튜브 채널로 대신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로 뭐 라이브 방이라든지 뭐랄까 이제 문자반이나 집중투자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방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시장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04%,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0.73%가 올랐죠. 그리고 오늘 뭐 이슈 뭐한 가지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 요번에 뭐 WTO에서 2심이 나왔는데요. 일본산 후쿠시마에 대한, 뭐에 이제 수산물을 우리가 1심에서는 졌죠. 근데 2심에서 이겼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해도 됩니다. 수입 금지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1심은 져가지고, 사실 이게 1심에서 지면 2심도 국제 무역 뭐랄까요? 국제 무역 법이기 때문에 거의 못 이겨요. 근데 이번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1심을 우리에서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2심은 이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수산물 업체들이 갑자기 막딱 떠오르는 게 보면 뭐 CJ 시푸드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사조 시푸드 뭐 이런 기업들 있죠. 그런 수산물 업체들에 대한 반등 자체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밑에 내용을 안 적었는데 갑자기 뭐좀 생각나는 거예요. 뭐 사조 대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씩 돌아설 수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사실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 좀 움직여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볼 필요가 있다. 수산물을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좀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실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CJ 시푸드도 있죠. 이런 기업들은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런 종목군들 먹으면 다제 덕분인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환율이 1139원
06전을 지금 다시 한번 기록을 했는 상황이었고, 원화 약세는 기존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코스피는 0.4%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금융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만큼, 종목별 장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시장이 사실 조금 빠질 줄 알았거든요. 오전장에 빠졌다가 오후장 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연출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적인 이슈에 상당히 집착하는 시장이에요. 그 개별적인 이슈에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실적에 대한 이슈입니다. 오늘 미국장이 움직이지 못한 관망세가 좀 유지가 됐는데, 관망세가 유지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자체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고, 하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그런 관망 심리가 상당히 우세했던 게 바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일 옵션 만기였고, 오늘 다시 한번더 저는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오전장까지는 맞았지만 오후장 돼서 다시 한번 더 수급 자체가 상당히 뚜렷하게 접근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를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줬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사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 매수를 펼쳤죠. 외국인들이 살 때마다 이제 주가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비슷한 동양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또 자세하게 한번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여전히 전기전자가 강하다, 그죠? 전기전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요. 거의 운수장비, 금융업. 자, 화학은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 찾는 종목군들이 뭡니까? 수출에 유리한 업종. 이 종목군에 대해서 미리 선매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수지가 좋아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관은요? 기관도 화학. 그죠? 중형주, 서비스업, 요 업종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개별 실적에 의해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기관은 대형주를 사지 못합니다. 어차피 기관이 대형주를 사서 그걸로 수익을 못 내요. 어차피 지금 기관은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형주나 소형주를 공략을 해서 수급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크게 올려야지만 수익을 벌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 성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관은 지금 단타 치러 들어가는 거지 장타 치러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외국인들은 지금은 조금 추세적 매매를 좀 하는 스타일이죠.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 자, IT를 왜 제가 봐야 됐냐. 그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때요? IT 종합, IT 하드, IT 부품. IT에 대해서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IT다 그럼 매수하는 겁니다. IT에 대해서 왜 강조를 드렸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제 그 이유가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한달 내지 몇주 빠르게 계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그게 뉴스가 되고 수급이 붙고 그러면 그 종목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한번 같이 볼까요? 기관도 어때요? 계속적으로 IT를 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종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에 대한 업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먼저 체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IT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늘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바로 그런 요인들 때문인 거죠, 사실.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실질적으로 이런 IT 종목군들 우리가 이 관심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타바 엔지니어링 오늘 뽑아냈죠? 뽑아내면서 만은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도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아 어떡해요 어떡해요. 자, 결국에는 날라가죠 지금.
FST도 다시 한번 더 발동 걸려서 가는 부분이고요. 캠프트로닉스 뭐 마찬가지죠. 뭐 이런 종목 계속 신고가 가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자체가 뭐 유진테크도 지금 바닥에서 넘어갔죠. 얼마 전까지 뭐 13,000, 12,000원 하다가 이제 15,000원 넘어가니까 이제 유진테크를 문의하시는 분은 전화가 안 오시더라고. 원래 수익이 나면 전화 안 옵니다. 수익 안 나면 전화 와요. 자, 뭐 이렇게 지금 보면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움직이는 것들이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실적 자체가 상당 부분 시장의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대신에 언론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실적 장세입니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하죠. 왜? 본인들도 몰라요. 지금 실적 장세인지 아니면 뭐또 테마성 재료인지 뭐 때문에 오는지 몰라.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던가요? 많이 언급 안 합니다. 물론 하긴 하지. 근데 언급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응? 실적 좋아진다고, 현대 엘리베이터 실적 좋아진다고 이 얘기는 하던데,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그 실적이 아니잖아요. 수출주가 유리한 부분이 형성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출주 관련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더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고 있고, 그 이슈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감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실적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슬며시 다가왔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은 계속적인 테마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테마 자체는 점점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얘기가 나올 때 되면, 테마적인 부분으로 다시 안 넘어가요. 어떤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아, 이상로 전문가 테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시던데, 테마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장에 맞춰서,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선점한다고 생각을 하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아, 테마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실적주가 이제 다시 한번 시점이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계속적인 실적에 대한 종목군들, IT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개별적인 성향의 실적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두 번째, 5G 반등 어떻게 알았어? 어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차라리 경협주를 지금 사야 되는 게 아니고 5G를 봐야 된다. 어제 얘기를 했죠. 그 5G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또다시 크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에는 이 5G의 흐름 자체가 쉽게 꺼질 흐름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라 했죠. 이 업황 자체가 쉽게 꺼질 흐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5G가 꺼진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5G가 꺼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5G 업체들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못 쫓아가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마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적게 남는 거예요? 많이 남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1분기 실적은 우리가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상당히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업체들 자체를 계속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5G 관련주들도 신규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본다면 시세가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사실. KMW 이런 건 안테나 관련주잖아요. 오늘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고 있고, 뭐, 윈스 이런 것도 제가 보안이라고 해서 이 가격대 얘기했죠, 우리. 여기에. 지금 벌써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신고가 같습니다. 이거 더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유자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안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어요. 안 올라간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를 해서. 그런 종목군 분명히 있습니다. 섹터군은 이 5G 관련주 섹터가 상당 부분 지금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기저효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있고 중국에 대한 영향도 미치나? 라는 부분인데, 자,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가 북한과 관계 있나? 이 말입니다. 관계 있죠. 관계 있고, 일단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반등이 오늘 강했어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다 반등 나왔는데,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반등이 나오느냐? 실적이 좋아서. 왜 실적이 왜 좋아졌느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내수만으로 화장품 좀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시 못하는 것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컨슈머가 많다는 뜻이에요.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인구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해서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 뉴스 자가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프랑스 아시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화장품이 유명합니다. 이 화장품의 대부분 수요, 그러니까, 소비를 해주는 나라가 어딜까요? 여기도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여긴 규모 더 커요. 여기는 중국인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버스까지 대절해줘요. 단체 관광 오면 관광 코스가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이 화장품 업계들 자체에서도 지금은 중국에 대한 영향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결국 중국인들이 다시 한번더 우리나라에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실적도 상당 부분 기저효과로 긍정적으로 발표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대장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 KCI를 봐야 됩니다. KCI 제가 볼때 무조건 신고 갑니다. 신고 가요. 그만큼 이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죠, 사실. 이 KCI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나요? 그죠?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미 한 30%, 35% 올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신규적인 접근은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들어가야 돼요. 리스크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지금 자리에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기대도 없었고, 이마저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언론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에서는 또다시 뭐 상당히 또안 좋다, 뭐 한미정상 결과가 안 좋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과가 안 좋다가 아니라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하노이 회담이 깨졌잖아요. 깨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더 문재인 대통령이 1박 3일, 아니, 1박 3일에 대한 일정으로 지금 미국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 1박 3일에 대한 일정으로 갔는 거는 뭐냐? 정말 미국의 그 대통령 스케줄과 한국의 대통령 스케줄 두 개를 맞춰가지고 짜내고 짜내고 일단 한 번은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거를 막 정말 정식 일정을 있어가지고 몇박 며칠에 대한 일정으로 간게 아니고 가자마자 1박 3일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밤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일정을 보내고 난 다음날 다시 거기서 얘기하고 그날 그 당일 자고 난 다음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로 밤 이렇게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도착하면 1박 3일입니다. 그런 일정으로 지금 지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두 나라가 정말 짜내가지고 그 일정을 억지로 맞춘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만나야 안 되겠나.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 왔다 갔다 한 시간 훨씬 더 많죠. 거기에서 보유한 일정 보다. 사실 비행기 시간은 우리가 워싱턴까지 가면 여기서 13시간 걸립니까? 그러면 비행기 시간만 26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루 종일 있더라도 24시간인데 하루 종일 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언론에서의 그런 보도는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기대를 하면 안 된다. 대신 어제도 제가 이 경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망이 차라리 좋은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오늘 시는 다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경협주를 이대로 그냥 폭삭 내려앉는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 뒤에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한미정상회담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들고 온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는 유지해야 된다. 자, 맞아요. 제재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주나 개성공단이나 철도 관련주가 빠진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또다시 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또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어낼 때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남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최종 스케줄을 몇 월로 잡았어요? 6월로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4월입니다. 그럼 다음 달 5월이에요. 그 다음 6월 달이에요. 지금 정말 팍팍한 스케줄이에요. 그동안 그러면 이 주식을 그림을 그릴 때 지금 빠졌잖아요. 여기에서 6월 달에 그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줘야 돼. 이상적인 스케줄로 간다면. 그럼 봉으로 따지면, 월봉으로 따지면 두 개예요. 4월까지 합치면 세 개야. 봉세 개로 만들어줘야 돼. 그 주봉으로 따지면, 한 주에, 한 달에 네 개죠. 그러면 총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12개로 인해서 이거를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1봉으로 따지면 60개입니다. 그림이 빡빡해요. 이 세력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급락으로 오늘 빠진 거는 차라리 가격적인 메리트를 다시 한번 발생시킬 수 있는 요지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빠졌다고 해서 이 업종 자체가 죽었다. 그렇게 보는 거 힘들어요. 어차피 남북 정상회담 할 거라며.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건 사실이잖아. 그럼 그 뒤에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가를 볼 때, 이 악재가 딱 터지고 나면, 그 순간만 딱 봐요. 요것만 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요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그 옆에 걸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인과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다음엔 어떤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오늘 뭐, 아난티, 뭐 이런 종목군데 오늘 오히려 빠져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야, 과연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더이 자리까지 내려갈 것이냐?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여기가 외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쌍바닥을 찍을 수 있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곧장 이런 그림이 나오진 않겠지. 다만 쌍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좋은 얘기에 넣으면 들썩들썩거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당장 내일에 대한 그림을 예측하지 말고 이 그림 자체를 앞으로 어떤 추세가 형성될지를 예측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수익에는 득이 됩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당장 내일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이 다음에 그림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한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일 염려되는 것이 이제 뭐 이런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는 항상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또 가지고 또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식으로 봤을 때 그림이 어떻게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를 좋아하시고 계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봄과 함께 다가온 실적의 계절, 바이오는 힘들다라는 내용인데, 어느 순간 또 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실적이 아니고 기대감이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거품이죠.
하지만 시장은 이 거품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예, 그게 시장이에요. 이 기대감을 먹고 사는 게또 시장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라고 했죠. 그만큼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적이라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실적은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성적표를 지금 다 받는 시기예요.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까지 계속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 기업 잘했다, 이 기업 못했다, 이 기업 잘했다, 못했다, 뭐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이오가 자신 있게 실적을 낼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힘들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에서 신라젠 적자죠. HLB 적자입니다. 바이로메드 적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코어링 디퓨전 적자입니다. 그럼 이 바이오 4개가 이미 다 적자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1분기가 대박 났다. 어렵죠. 그런 기대를 못 한다는 얘기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잘 나와도 얘네들 PR로 따지면 한 70배, 80배 됩니다. 이게 거리가 먼 거예요. 사실 실적하고는.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제약 바이오주들은 지금도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다. 물론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항암 관련 얘기가 나오는 키워드는 또다시 조금 더 상승하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 저는 말씀드린 기술 특례라는 이슈. 이런 부분으로는 계속적인 이슈는 될수 있을지언정 그런 게 아닌 기업들은 바이오주들은 조금 힘들다. 항암 키워드가 없고 거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경협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은 실망을 하고 뭐 트럼프 나쁜 놈, 뭐 문재인 나쁜 놈 이렇게 또 욕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풀릴 것 같으면 그걸 욕하셔도 됩니다. 다만 뭐 의미 없죠, 사실. 뭐그 사람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주어진 그대로 이 시장 자체를 읽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고요.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 항상 미련보다는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G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IT 종목군들 계속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수출주, 거기 자동차 업종도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 그때도 자동차, 뭐 기아차, 현대차 이런 거 주가 저촉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던 종목이 뭐였죠? 화신이라죠, 화신. 자, 양봉 두개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또 한번 팔아줘야 돼요. 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탈납니다. 적당히 먹고 또 한번 팔아주고 또 다시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사주고. 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지금 바닥권역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치세가 붙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유일하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이 자동차 부품 두 개만 말씀드려요. 화신하고 서현이야 이런 거 말씀드렸고 한개더뭐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온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주가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일정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일 일정 관심 중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화신. 화신 이런 걸 조금 보셔야 되죠. 화신. 자, 밑에 걸 제가 고치지 못했네요. 화신 보셔야 되고 그리고 팜스코. 화신 앞서 설명했던 그대로고요. 팜스코는 요게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 지금 시장 자체 흐름에서 낙폭과대,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이두 가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 팜스코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중국에서 한창 난리예요. 지금 작년 8월 때부터 계속 난리였어요. 돼지 열병 관련해가지고, 이건 치사율이 100%입니다. 걸리면 무조건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역을 상당 부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시기적으로 항상 이제 6월달까지 돼지고기 가격이 항상 올라갑니다. 캠핑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좀더 반등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적인 여건이 형성됐다. 주가 빠졌던 게 적자 때문에 빠졌거든요. 지금 좀더 돌아설 수 있는 여건.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덕전자 탑 엔지니어링 볼 건데 탑 엔지니어링.
자, 이런 것들도 보세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죠. 여기 이제 전자 뭐라 했어요? 제가 디스플레이 재료라 했죠.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장비 관련 업체인데 충분히 지금 자리도 좋아요. 이거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별표 3개 합니다. 이건 조금 보셔야 돼. 가격 일단은 뭐 9,300원대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넘어왔는데 요거는 별표를 꼭 쳐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상당히 뭐랄까요? 꾸준히 실적이 나타났었는데 주가만 이렇게 움직였던 등락이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 제가 볼 때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비중 조절을 조금 해가면서 요 종목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이런 이제 차트적인 패턴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아시죠? 이것도 한번 소개를 드렸죠. 이것도 이제 신고가 갔는데 이런 개별적인 상승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자체의 흐름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실적이라는 이슈로 지금 올라가는 거고 탑 엔지니어링도 지금 실적이라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눈여겨 보자. 대덕전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넘어가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 이제 5G 관련 안에서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은 이제 PCB 업체입니다. 5G 장비 보면 다 전자제품이에요. 거기에 PCB가 뭐냐면 기판. 우리 FPCB라고 하면 뭐예요? 이제 F는 뭐예요? 플렉스블이거든요. 그런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잖아요. 휘어지는 기판. 그러면 이제 플렉스블 FPCB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PCB는 그냥 딱딱한 전자제품에 왜 냉장고나 세탁기나 TV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 PCB입니다. 회로기판. 그러니까 요게 똑같이 네트워크 장비, 우리가 뭐 와이파이 이런 것들 보면 와이파이 공유기 이런 거 보면 안에 그거는 뭐 연성 회로기판 들어가야 되나요? 뭐 떨어뜨릴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는 PCB판이에요. 그 PCB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이 대덕전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지금 시장을 좀 더 앞서서 갈 수 있는 리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동부증권 인천지점. 자,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요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초청 관계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장 다들 잘 보내셨을 거라고 보고 다음 주에도 또 즐겁게 매매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